안녕하세요.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. 연말은 한 해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. 고장자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?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근데 사실 마무리를 잘해야 처음 시작을 또 할 수 있잖아요. 저는 12월에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. 너무 늦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. 어디 가세요?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아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늦지 않았어요. 말이 전까지만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? 오늘은 당장 어떤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변액보험 vs 일반 펀드입니다. 우선 많은 분들이 두 개의 키워드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먼저 변액보험은 말 그대로 금액이 변하는 보험입니다.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, 채권, 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죠. 쉽게 말해서 펀드로 운영하는 보험 상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무엇보다 보험인 만큼 투자성의 보장성이 더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. 종신보험, 연금보험, 저축보험 등 다양한 목적의 상품들이 있기도 하고 리스크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. 반면에 내가 낸 금액이 모두 투자되는 것이 아닌 위험보험료나 사업비 등을 제외한 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투자금액, 해지환급금 등이 적다는 특징이 있죠. 중요한 점은 바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과 추가 납입 등을 통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번엔 펀드를 한번 알아볼게요. 펀드란 우선 우리말로 해석하면 기금이잖아요. 금융적인 개념에서 펀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모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정확히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일반인으로부터 모아진 금액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. 따라서 초기에도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큰 이익을 보실 수도 있고요. 보장성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투자를 하다가도 언제든 필요한 만큼 환매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. 추가로 이렇게 자금을 관리해주는 대신에 매번 운용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. 두 가지의 특성을 알고 나니 자동으로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대충 감이 오시죠? 장기간 투자를 할 거다 하시는 분은 변액보험,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일반 펀드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게 뭔가 니즈라든지 목표에 따라서 상품은 달라질 것 같아요. 오늘은 변액보험과 일반 펀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.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으로 저는 변액보험에 가입했습니다. 펀드는 어떻게 해줄지? 30만원. 30만원씩 30만 해가지고 300만원 타가지고 다 썼던 것 같은데 그때? 원래 300만원 이렇게 풀면 그냥 훅 나가는 거 알죠? 그냥 1년 하고 쓴다고 했잖아요.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 장기적으로 가입했어요. 아, 묶어놨죠. 아예 못해야 해약 못하게. 무슨 게 제일 행복해요. 그렇지만 그거를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어떤 투자든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. 어디까지나 개개인분들의 목적에 맞게 알맞은 금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? 지금까지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.